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할게 해야 되겠네. 작업자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아닐까요? 그게 원래 이렇게 세워주는 거라. 예예예. 예, 예. 예,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이사직과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시설장을 맡고 있는 홍성규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폐가전을 수거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 예, 지금 차가 오는 중에 있습니다. 못 쓰는 가전들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아, 제가 그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제가 효성에서 이걸 기증을 받아서 우리 여기 분리 작업을 한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이동을 해서 우리 그 장애인들이 분해 조립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해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직업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저희 에덴복지재단에서는 컴브리지 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컴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회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에덴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그다음에 모니터까지 해서 총 한 2,400대 정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컴브리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입니다. 컴브리지 사업,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볼트를 더 풀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다 풀지. 아주 하나가. 재미있어? 어. 한번 해봐, 영윤 씨도 직접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순서가 다 있단 말이지, 그치? 할 때. 여기 중증 발달 장애인 위주로 한 직업재활 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죠.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유언. 네? 아, 이거. 들으시세요? 어떠세요? 네. 컴브리지 사업은 폐가전을 분해하고 재조립해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인데요. 본격적인 작업 전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네트워크 부팅을 통해서 첫째 프로그램을 진입시킨 다음에 하드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영구 복구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포맷 작업이 왜 중요하냐고요? 효성 입장에서 보면 거기 안에 내용들이 이제 중요 정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기초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안에 되어 있는 걸 전부 삭제를 하는 거죠. 에덴복지재단에서는 컴브리지 사업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하는 공정에 장애 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장으로 있는 에덴하우스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죠. 안녕, 혜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시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도움이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우리 그 중증 장애인분들한테 그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효성에서 지금 한 몇 년 차 동안에 걸쳐서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게
맞는 그런 그 생산 장비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원 장비로 지금 저희가 제품 생산을 하고 있죠. 평원에서는 친환경 세제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야무진 손으로 맡은 일을 척척해 나가는 장애인 근로자들 정말 대단하죠? 이 같은 노력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생산품들마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저희 에덴복지재단 지금 주로 생산하는 거는 그 쓰레기 봉투를 지금 전국에 서울시, 경기도에서 한 35개 자치단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쓰레기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형원에서는 주방 세제, 세탁 세제, 그리고 그 물비누, 그리고 화장품류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얼마큼? 60대 넘어가지. 뿌듯하고 제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들 있으면서 소득도 있고요. 아무튼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회성이 향상이 되고 또 어떤 신체 기능 같은 경우도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은 그런 어떤 변화해가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직업 재활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 같은 게 좀. 장애인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제 꿈을 위해 저는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때는 또 더 능력 있는 후배들이 자리를 해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역동적으로 더 잘 해갈 수 있도록 좀 뒤에서 이렇게 작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좀 서포트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